자, 오늘 차량 소렌토 R입니다. 소렌토 R. 아까 제 그랜드 카니발 서천에서 오신 고객님, 사실은 이 소렌토 R 고객님이 저희 유튜브를 먼저 보시고 동생분 그랜드 카니발 면 때문에 걱정하는 걸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 라파 김태형 봐봐라 그거 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하셔가지고 오늘 날 잡고 이 추운 겨울날 사실은 하루 전날 오셔서 이 근처에서 숙박을 하시고 그리고 방문해 주셨습니다. 이 차량도 아까와 동일하게 조금 틀린 거는 탄 배기가 들어갔고요. 중통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에서 안 넣었고요. 나머지는 똑같이 작업을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고스트 냉각수 첨가를 못했습니다. 내려가셔서 냉각수 가시면서 첨가하시기를 권해드렸고요. 이 차량도 200% 세팅값 됩니다. 한번 타보세요. 느끼시면서. 아씨, 잘 나갔다. 그치? 그치? 나가. 그치? 겁나 부드럽게 나가네. 그치? 내가 아까 했던 걸 뻥이 아니야 하니까. 거짓말 아닌데. 그니까요. 아, 내가 맞잖아. 엄청나다니까. 아, 정말 사실은 사장님 좀 있다가 고속도로 내려가다가 이제 가속 한번 해가지고 와, 차 없을 때 쭉 밟으면 소리 질릴지도 몰라요. 가속이 기가 막힌 거야. 엑셀 뛰세요. 저 빨간 불이. 아까도 조금 힘들어. 안 떨어진다. 떨어진다니까. 아, 재밌습니다. 이게 그죠? 타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이슈가 네, 더 좋아져요. 조금씩 더 좋아지는데 오늘 이렇게 확 느낀 기분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걸 순간순간 느껴요. 아, 저 지금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네네. 저 혼자 탈 때도 나갈 때 되게 버거웠거든요. 네네. 지금 세 명 탔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나이씨, 나 이거 처음 느껴보네. 네. 아이, 진짜 저희는 그 이 제품들 만들어낼 때마다 테스트 주행할 때 막 소리 질렀어요. 이건 우리가 만들어냈고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. 전속 그냥 직업 바뀐다? 그냥 바뀌죠. 이건 아예 좀 연식이 좀 더, 그래도 좀 더, 그렇게 오래된 차가 아니라서 네. 그냥 안 느끼면 기아 변속이 언제 됐는지 모르게 쓱쓱 다 바뀌어버려요. 그냥 바뀌는데요? 네. 이동식 카메라 단속 지점입니다. 내가 아까 거짓말이 아니었다니까? 진짜라니까? 와, 대박. 대박입니다. 대박이에요, 대박. 아, 이제 운전을 놀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. 야, 지금 여기 이렇게 가면 지금 기아가. 기타온이 있어야 네. 되는데 없죠. 계속 가요. 그냥 올라가네? 이거 네. 1500으로 올라가네, 여기를. 1500rpm 이상에 올라오죠. 쫙 틀려져요. 이제 속도 내고 싶다. 지그시 밟으면 또 막 튀어나갑니다. 뛰자마자 죽었거든요. 그렇죠. 뒤에 땡기면서. 근데 이제 그게 없잖아요. 신기합니다. 오길 잘했다. 야. 아유, 감사합니다. 사실 두 분에서 이렇게 가자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두 분에 한 분만 못 믿어도 두 분 다 안 옵니다, 원래. 근데 이 형차 어제 저녁에 진동 심했잖아. 드라이브 브레이크 잡았을 때.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. 어차피 심했으니까. 어제 유난히 심했잖아요. 어제 이상하게 심하더라. 아, 겨울 되면 원래 그런 것들이 더 좀 더 심해져요. 도봉산과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자, 아름다운 의정부시 입니다.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고 N에 한번 가보셨다가 드라이버 괜찮네요. 오씨, 어제 엄청 떨었잖아. 응. 그 떠는 게 없다. 얘 왜 근다니? 신기하다니까. 신기해요. 그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차에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? 사장님 다 작업하는 거 보셨잖아. 흡기 안에 넣어놓고 뭐 붙이고 감아주고 한 거밖에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엔진을 드러내고 뭐 한 것도 아니고. 아니, 사실은 이걸 접하면 이거 저 약간 이게 좀 심하게 계시는 분은 저희 제품 중독된다고 하세요. 추가로 달 때마다 막 더 좋아지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저기 진도에 계신 분 한 분 있어요. 그분은 우리 제품 나올 때마다 택배로 받아서 다 했어요.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금액 300만원 넘게가 시켰습니다. 그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E2R까지 다 하셨어요. E2R도 했어요? 네, 그분은. 아, 이거 트리퍼 증정기 나가는 게 진짜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. 푹푹 튀어나가니까 전에 운전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엑셀 뛰면 막 밀 거예요 이건. 지금 저 차 때문에 테스트 못 하는데. 자, 지금 엑셀 떼보세요. 100% 일단 뗐죠. 네.
그러니까 이게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리막 정한 데도 더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가 더 지금 사장님이 피부에 느끼기에 그랜드 카니발보다는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랜드 카니발은 사장님 내려가시면서 좀 더 좀 타시면 더 느끼실 것 같고, 지금 이 차는 거의 신차 타는 기분 드실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유턴입니다. 저는 엄청 느꼈어요. 매연 네. 매연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 그런다니까요. 뻥이 많았어요. 네. 그러니까 안 나온다기보다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기존에 쌓여있던 게 프렉스 할 때가 안 나오잖아요. 프렉스. 네, 아까도 안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디에 고착돼 있던 게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어, 다시 또 나오네. 이게 아니에요. 매연은 잡는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 치유하는 거예요. 치료. 라파가 치유란 뜻이에요. 그 우리는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라파 김태형이라고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가 연식이 좀 덜 됐을 때 미리 해놓으면 더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. 오래가게.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저 오늘 얼굴 처음 뵀지만 운전을 하는 내내 저희 볼 수 있습니다. 왜? 차 교체하게 되면 또 이전 장착도 해야 되죠. 그렇죠? 그렇죠.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상 따져보면 반영구적으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 가까이 뭐 하려고 그러면 좀 솔직히 부담스럽죠. 근데 이게 잠깐 쓰다가 효과가 없는 거면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니요. 보시면 괜찮죠. 어제까지도 아 네. 갈까 말까 뭐. 맞아요. 반신반의 했거든요 진짜. 맞습니다. 얼마나 좋아지겠어. 맞습니다. 어 치고 나가게 돼. 여기서 한번 그냥 사장님 차 없으니까 쭉 밟아보세요. 1차선 들어가면서 가속되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. 여기 오르막입니다. 오르막 기아 변속은 약간 더 충격이 있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바뀌어요. 아니 제가 그 전에 밟아보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밟아보면 그렇죠 그렇죠. 이게 툭툭 치면서 했거든요. 지금 잠깐 밟았는데 90km예요 벌써. 오르막인데도 그렇고 엑셀 떼보시고요. 아이씨, 신경. 그러니까 이게 장착을 하고 타보지 않는 날 모르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시면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착하시고 그 효과 모르겠다 그러면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라든가 이런 건 첨가제니까 환불이 안 되잖아요. 팩도 마찬가지고요. 그 고스트 시리즈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액 환불해 드린다니까요. 모르겠다고 하면. 그 50일, 네, 50일 동안 타봤는데 난 모르겠다 하면 환불해 드려요.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, 저희가. 근데 사장님, 프랑스를 네. 아까 칠 때, 네네. 뒤에서 머플러에서 네네. 바람 나가는 소리가 엄청 잘 들리던데. 그러니까 그만큼 출력이 와르가 쳐가지고 네. 막 저거 돼버리는 거거든요. 바람이 세게 나가는 소리가 뒤에서. 그렇죠, 들려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막 듣기 싫을 정도예요? 아니요.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. 시원하게 들린다고. 네. 그러니까 뭐가 막혀있던 게, 예, 네. 막혀있던 게 뭐가 펑 뚫리는 느낌이 나버린다니까요. 그러니까 재밌어요. 그러니까.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해요. 전에 갖다 쓰면 뭐 휘발유차는 막 치고 나가면 따라가려고 경유차는 뒤늦게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운전하는 게 되게 편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위험할 때 추월도 쉽게 할 수 있어요. 많이 밟겠다. 잘 나가니까 많이 밟으면 연비는 안 좋아져요. 그게 많이 밟겠어요. 근데 장착을 하나하나나 사장님이 원래 운전 습관대로 그대로 하면 무조건 연비는 좋아져요. 이 가속되는 게 끝장날 거예요. 제가 속도 카메라 안 찍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이게 100가지는 얼추 네. 잘 올라갔는데 그 뒤로 올라가는 게 버거워했거든요. 얘가 다 밟으려면 네. 좋겠어요. 근데 이제 남죠. 전에 이 정도 밟으면 100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정도 밟으면 120, 130이 가입되니까요. 엑셀이 남아요. 속도 붙는 게 되게 그리고 부드럽게 올라가요. 그렇죠. 여기 다 내려가서 70km나 있습니다. 아까 내가 내 차 운전할 때 내가 막 쟤 또 유튜브 찍으니까 또 세게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했었지. 그렇지. 봐봐 타보니까 느낀다니까. 이거예요. 야, 이거, 야 이거는 진짜 안 해보면 모르겠다. 진짜 그렇죠. 신기하니까. 네, 안 해보면 몰라요. 네, 1차선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 없으니까 편하게 운전하시면. 우리가 매장도 여기 얻은 게 테스트링 이 정도만 딱 해보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. 아까 나갈 때보다 치고 나가는 게 또 부드러울 거예요. 나 지금 일부러 한 번 쭉 밟으러 각셀 뛰고 각셀 그렇죠. 요 운전 습관이 되게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연비 상당히 좋아집니다. 이게요. 예. 네. 왜냐하면 뒷땡김 없이 계속 네. 밀어주니까. 원래는 뛰자마자 딱 땡기면서 이렇게 살짝 땡기면서 속도가 죽어버렸거든. 그렇죠. 내가 자네의 마음을 알고 있네. 야, 근데 그냥 치가 계속 가. 내가 아까 느꼈던 감정이네. 그게. 크루즈 해놓은 거 그냥 지가 가잖아. 내가 아까 느꼈다고. 아 그리고
대박인 게 네. 기어 변속. 기어 변속. 쭉 밀어주는 거. 네. 그리고 와 진동. 와. 진동까지. 그게 엑셀 뗐을 때 뒤에서 당기는 느낌 없잖아. 없어 그것도. 오히려 막 더 밀고 나가요. 지금 브레이크 잡았다 놔보세요. 놔보세요. 탁. 이렇게 튀어나간다고. 놔보세요. 이렇게 튀어나간다고요. 헐. 이런 거는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. 그죠? 그쵸. 원래는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요. 네. 속도를 죽이면 네. 50에서 40 내려갈 때 네. 뒤에서 확 땡겨요 한번. 그렇죠. 미션에서. 그렇죠. 네 맞아요. 한번 확 땡기면서 하고 죽어버리거든. 그렇죠. 근데 이제는 그게 아예 없다. 맥힘이 없어요. 맥힘이. 그래. 하여튼 뭐 두 분 다 만족하셨다니까 감사하고요. 타보시면서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. 아 네, 타봤더니 또 이런 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네. 그걸 저희가 또 유튜브에 올려야 소비자들이 제 말보다는 장착 하시고 타보신 사람 말을 믿으니까 그런 이거,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. 이거 네네. 진짜예요.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